민간 형사조정위원들 앞에서 폭행 피해자가 상담을 받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 다짐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내비칩니다. 가해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춘천지검까지는 거리도 멀다 보니 그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도 검찰 출석도 어려웠다고 하소연합니다. 결국 조정위원들의 중재로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서 넉 달을 끌어온 사건은 불과 30여 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 가면 모르게 좀 딱딱한 분위기잖아요. 여기는 좀 아무래도 뭐 동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심리적 부담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춘천지검의 관할 구역은 춘천과 인제, 홍천 등 모두 5개 시군. 전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분단위 주민들 입장에선 검찰을 오가는 것 자체도 달가운 일이 아닌데 거리까지 멀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면 합의로 끝날 사건들까지 기나긴 소송전으로 비화되기 일쑤였습니다. 검찰도 업무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제에 형사조정 출정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동 시간과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출석을 하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형사조정 제도 이용 횟수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춘천지검은 이번 인재 출장소 운영을 통해 출장소 확대 여부 등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